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이 살벌한 아시안 증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뉴욕 42번가 가게 주변의 직장인 흑인들이 변함없이 찾아주어 샌드위치 가게를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 부부를 만나러 왔다. 우리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에도 흑인 손님들이 식사를 하거나 샌드위치를 고르고 있었다. 안 사람은 우리와 동갑내기인데 이민 생활의 숱한 고비마다 절절한 기도로 구하여 이겨내는 아주 대견한 사람이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더러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친구는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다. 왜 예수님 하나? 저기 코너에 앉으셔도 살이 뺐다.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준다. 야채, 고기, 소스 등이 듬뿍 들어있다. 뷔페식으로 패티와 야채를 고를 수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처음 간 사람은 결정하기 힘들다. 엄마의 간절한 그 기도는 결실을 맺어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였다. 딸아이는 미국인 남자아이들도 힘들어하는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 5월에 졸업하였다. 미국에서는 아나폴리스라고 하기도 한다. 해군 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이기 때문이다.